제작진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치매 노인 김순자 씨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. 현재 그녀는 한 요양원에 맡겨져 보호 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. 아,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. 어머니, 저희 그 따님 있잖아요. 그 박소영 씨 혹시 기억하세요? 제작진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폭력을 휘두르는 김순자 씨. 저희 혹시 가위 기억하세요? 어머니, 그 가위 가위. 가위에 대해 묻자 김순자 씨의 폭력적인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. 간호사가 달려와 말려보지만 그녀를 달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잠시 후 어머니 가위 왜 이렇게 가요? 가위 이분이 안 가져왔잖아요. 제가 빌려봤어요. 네? 가위 가져왔어요? 김순자 씨는 간호사가 가져다준 종이 가위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위로 착각하는 듯 보였습니다. 종이 가위를 손에 쥐고서야 비로소 흥분을 가라앉힌 김순자 씨. 원래 저렇게 가위에 집착하시나요? 한 오기 전에 직업이 미모사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지 가위에 대해 집착이 좀 심하세요. 저렇게 한 번씩 가위 찾아내라고 난리를 치면 아, 저희들도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. 저희 직원들도 역사를 한 번씩 다 찾아봤을걸요? 가위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얌전해진 치매 노인 김순자 씨. 보물을 다루듯 애지중지하는 가위로 과연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딸을 처참하게 살해했던 것일까요?